안녕하세요, 리차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듀얼리부팅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즈 7이 설치된 상황에서 윈도우 11을 설치하는 수순으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즈 7이 설치된 파티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BR 마스터포트 레코드 파티션 형태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11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물리 디스크에서 하나의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의 논리 파티션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축소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전체 120기가 용량 디스크에서 축소할 공간을 입력합니다. 대략 반 정도 할당하겠습니다. 새 단서 볼륨으로 상태에서 윈도우즈 재시작 후에 윈도우즈 11으로 설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1 설치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윈도우즈 11 USB 부팅 디스크를 생성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루퍼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빈 USB 디스크를 USB 뽑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운받은 윈도우즈 11 ISO 파일을 열기를 해서 파티션을 MBR로 파티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후 볼륨 레벨을 원하는 볼륨 레벨을 합니다. 여기서는 윈도우즈 11로 생성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USB 디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윈도우즈 11 디스크 안에 레지스트리 등록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내용들을 편집해서 작성했습니다. TPM Secure Boot RAM Check Storage를 바이패스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를 USB 부팅 디스크에 복사했습니다. 윈도우즈 11 설치를 위해서 전원을 켜겠습니다. 윈도우즈 11 USB 디스크를 첫 번째 부팅 디바이스로 설치하기 위해서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합니다.
저장하고요. 윈도우즈 설치 프로그램입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F10을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노트패드를 엔터하고 파일 열기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 이 상태에서 병합을 감사합니다. 레이트리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빠져놓습니다. 설치를 시작합니다. 윈도우즈 11 설치합니다. 윈도우즈 11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11 운영체제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윈도우즈 11 설치된 바탕화면에서 C는 윈도우즈 11이 설치되고 D는 윈도우즈 7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다시 자꾸 윈도우 7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우즈 7이 설치된 컴퓨터에 윈도우즈 11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